이번 강좌에서는 3D 커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D 커브란 명령을 이용하면 3D의 공간상에서 어느 위치에서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커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모델링을 할때 GSD에서 많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 먼저 GSD로 넘어가면서 파트 파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여기서 3D 공간상에 내가 원하는 어디에서든 컵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이 GSD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GSD에서는 인서트 메뉴에서 와이어프레임, 이쪽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이 제공되는데, 이 스플라인 명령은 3D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컵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은 주로 포인트들을 찍어서 포인트를 연결하는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3D상에서 커브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땐 어떤 툴을 이용하냐? 기본적으로 여기 쉐입에서 프리스타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서트 메뉴에 보면 커브 크리에이션 그리고 3D 커브. 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서 3D 공간상에서 커브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이와 같은 똑같은 명령이 적용되는데, 쉐이프로 가고 아이셈 쉐입 디자인으로 가보면은 여기 인서트 메뉴에서 커브 크리에이션, 또 커브 크리에이션이라는 명령이 적용됩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 3D 커브 조금 전에 본 것과 동일한 대화 상자 나타납니다. 이 3D 커브란 명령을 이용해 갖고 자유롭게 3차원 공간에서 컵을 그려줄 수 있는데, 한번 이쪽 아이셈 쉐입 디자인에서 컵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컵을 그리기 위해서 인서트 메뉴에서 커브 크리에이션 선택하겠습니다. 커브를 그릴 수 있는 타입은 세 가지입니다. 스로우 포인트, 컨트롤 포인트, 그리고 니어 포인트인데, 니어 포인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스로우 포인트하고 컨트롤 포인트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도 필자는 컨트롤 포인트를 선호하고 대부분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스로우 포인트를 이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스로우 포인트를 이용하든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하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걸 이용해 주면 되는데, 먼저 스로우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로우 포인트는 클릭하면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 커브가 그려집니다. 컨트롤 J. 그런데 커브를 그리려고 하는데 커브가 제대로 안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프론트 뷰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인서트 메뉴에서 커브 크리에이션 이쪽입니다. 스로 포인트를 선택하고 커브를 그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클릭하고 있는데 커브가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커브가 제대로 안 그려질 때는 여기 얘를 라이트 클릭해갖고 여기가 체크되는지 항상 확인해 줘야 합니다. Make Privileged Plane Most Visible. 얘가 체크돼갖고 항상 여기가 이렇게 넓적한 면이 보이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3D 커브란 명령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컵을 그리고 싶다. 그럼 반드시 3D 컵을 이용하기 전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줘서 체크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뭐 돌아가더라도 얘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려줄 수 있고, 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네, 지금 탑뷰 모드입니다. 자유롭게 컵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론트 뷰 쪽에서 보면서 물론 3차원 공간상에서 컵을 그려주는 겁니다. 컵을 그려보겠습니다. 인서트 메뉴에서 커브 크리에이션 이렇게 오겠습니다. 스로우 포인트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서 커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얘를 올릴 때마다 빨간 선이 나타나는데 얘는 요 지점에서 포인트를 찍었을 때 커브가 어떻게 변경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할 때마다. 그리고 기존에 포인트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갖고 화살표가 4개인데 중심을 잡고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상하 좌우 자 이렇게 한쪽 화살표만 잡고 들어가면 상하 좌우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는 이렇게 클릭해서 만드는 것이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시 인서트 커브 크리에이션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컨트롤 포인트가 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스루 포인트 같은 경우는 클릭하는 곳에 만들어진데 컨트롤 포인트는 클릭 이렇게 라인을 제어하는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이러한 점들이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를 클릭 찍어갖고 다음 같은 컵을 만들어줍니다. 클릭 오케이 수정하고 싶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포인트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포인트가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커브 타입이 컨트롤 포인트인데 얘들을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시켜갖고 커브를 변형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와 스루 포인트 타입인데 스루 포인트 같은 경우는 클릭해갖고 바로 라인을 만들어주고 컨트롤 포인트 같은 경우 클릭해갖고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주면서 라인을 통제하게 됩니다. 지금 3D 컵을 만들 때마다 여기를 계속 이용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지금 아이셈 쉐입 디자인 모드인데 GSD로 넘어가겠습니다. GSD에다가 앞으로는 이 GSD 워크벤치에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좀 아까 그 명령을 툴로 등록하겠습니다. 툴로 가고 커스터마이즈 선택합니다. 커스터마이즈 선택하고 이쪽 툴발 와갖고 새로운 툴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뉴를 하고 엔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엔스타트란 툴발 하나 만들겠습니다. 워크벤치는 디자이너 워크벤치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OK 합니다. 그럼 엔스타트라는 툴바가 기존의 툴바 모음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다 이제 명령을 추가하겠습니다. 엔스타트라는 툴바에다가 명령을 추가할 건데 애드 커맨드하고 어떤 명령을 추가할 거냐 여기서 3D 커브라는 명령 여기에 3D 커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3D 커브를 3D 커브를 만든다. 스루 포인트를 지나거나 또는 공간상에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등록을 해줍니다. 얘를 등록해주고 필자는 또 자주 살펴봐야 할 커브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서피스 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은 커브는 그렇게 별로 안 살펴보니까 하이라이트 이 명령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이거 하나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툴바가 지금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엔스타트 엔스타트라는 툴바가 하나 만들어졌고 얘를 땅땅 더블 클릭해갖고 여기에 등록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명령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SM Shape Design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GSD에서 커브를 그려보겠습니다. 라이 클릭하고 얘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프론트 뷰 보기에서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프론트 뷰가 아니고 다른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뷰를 틀어놓고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내 정확하게 커브를 좀 인식하면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오소그래픽 뷰에서
탑 또는 프런트, 백, 라이트 같은 오스그래픽 뷰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커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스로 포인트를 이용해갖고 클릭, 클릭, 클릭. 나는 이게 뭘 그리려고 하니까 이 빨간색이 좀 거추장스럽다 그러면은 여기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프리 비주얼라이션 커브를 감추겠다. 여기를 체크하면은 이제 이렇게 가도 커브가 어떻게 그려질지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나타난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컨트롤 Z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클릭하고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예, 커브에다가 스로 포인트 한번 연결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2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스냅 됩니다. 이 선에다가 스냅 해줘도 되고, 선에 스냅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포인트일 때 이렇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지금 얘하고 얘는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땅땅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커브를 따라서 계속 이동합니다. 근데 얘하고 얘하고 연결이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연결됐는데 지금 G1 상태입니다. 커브가 커브가 만나긴 하는데 각진 상태로 만난 것을 G0라고 합니다. 근데 얘들을 좀 부드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럼 땅땅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커서를 이쪽으로 올린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임포즈 탄젠시를 선택합니다. 임포즈 탄젠시를 선택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만나게 됩니다. 이 화살표 이렇게 해갖고 부드러운 정도를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커브와 이 커브가 탄젠시보다 더 부드러운 커브에 처하게 만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체크해줍니다. 그럼 좀 더 부드럽게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는 커브에 처 필요 없고, 그러면 다시 체크해줍니다. 탄젠시 필요 없다. 이렇게 체크해줍니다. 그럼 다시 원래 이렇게 각진 형태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붙어있으면 안되겠다. 떨어뜨려놔야겠다. 그러면 라이 클릭합니다. 하고 프리티스 포인트 클릭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얘를 좀 원래 컵을 이렇게 그런데 얘가 여기에 좀 연결이 되게끔 해줘야겠다. 그럼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Constrain this point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Remove this point 하면 이 포인트를 삭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Constrain this point 하고 어디에다가 구속시킬지 여기에 클릭합니다. Snap on this point 이쪽으로 오면은 커브 상에 스냅됩니다. 여기 포인트 다음 같은 메시지가 떴을 때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스루 포인트 타입입니다. 그런데 스루 포인트를 이용하고 클릭, 클릭, 클릭 요 위에 거랑 비슷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클릭해갖고 요번에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하고 여기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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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스루 포인트 타입인지 컨트롤 포인트 타입인지 또 얘가 무슨 타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땅땅 클릭해보면 이 포인트들이 라인상에 존재합니다. 그럼 얘는 스루 포인트 타입이고 얘는 땅땅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따로 라인 밖에 존재합니다. 그럼 얘는 컨트롤 포인트 타입입니다. 커브를 만들어준 포인트가 라인 밖에 있으면 컨트롤 포인트고 라인 위쪽에 있으면 즉 라인상에 존재하면 스루 포인트 타입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선이 여기에 연결된데
여기를 예스 포인트 타입 같은 경우 이 선과 이 선이 얼마나 부드럽게 만나게 해야 할지는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인포즈 탄젠시, 탄젠시를 연결해주거나 커베처를 연결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스루 포인트 타입이 아니고 컨트롤 포인트 타입입니다. 얘를 땅땅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이상한 문자가 보일 겁니다. 포인트란 문자가 보입니다. 즉, 이 커브가 이쪽 커브와 연결이 된데 연결된 지점이 포인트로 연결된 상태다. 즉, G0 각지에 만나는 G0 컨티뉴어티, G0 연속선을 갖는 겁니다. 탄젠시는 G1 연속선이고 커베처는 G2 연속선입니다. 이 포인트를 라이트 클릭하면은 연속선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나는 탄젠트 컨티뉴어티를 연결하고 싶다. 즉, 좀더 부드럽게. 즉, G1으로 연결하고 싶다. 그럼 여기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여기에 포인트에서 탄젠트 바뀝니다. 나는 얘를 커비추하게 연결할래. 그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탄젠트.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위아래는 이동 안 됩니다. 분명히 가운데 있으니까 상하 좌우 이동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탄젠트 구조에 걸려갖고 해당 컨티뉴어티 연속성을 유지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보겠습니다. 캔슬하고 얘는 스루 포인트 타입이고 얘는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스루 포인트 타입을 이용해 갖고 다른 커브와 연결했을 때 연속성을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갖고 임포즈 탄젠시 또는 임포즈 커베처를 이용해 줄수 있고 여기에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 갖고 커브를 그렸는데 그 커브를 다른 커브와 연결했을 때 얼마나 부드럽게 연결할지 연속성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포인트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여기 포인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갖고 이런 걸 설정했었는데 컨트롤 포인트는 여기 요 포인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런 게 비활성화돼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인트란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필자 같은 경우는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은 말이 좀 길어갖고 클릭 또는 레프트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은 미들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은 라이트 클릭이라고 좀더 줄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은 라이트 클릭,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은 미들 클릭,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은 그냥 클릭 또는 레프트 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커브와 커브끼리 만날 때 커브의 연속성 설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겠습니다. 여기든 여기든 뭐 얘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얘는 선택한 포인트를 제거하는 거고 지금 여기 선택됐는데 얘를 제거하고 싶다면 여기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갖고 리무브 디스 포인트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선택한 커브에 대해서 구속을 할지, 구속을 풀어줄지 그때 이용하는 명령인데 여기서 라이트 클릭했을 때 여기 프리 디스 포인트 지금 이쪽 커브와 이쪽 커브가 이 포인트에서 연결된데 이 포인트의 구속 상태를 풀어줄지 아니면 구속을 해줄지 여기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팝업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그래도 한번 추가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어디에다 추가할 거냐? 추가하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나면 여기 추가되는데 이제 적당한 곳에 클릭해갖고 위치를 고정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클릭하면 이 포인트가 하나 추가될 거. 컨트롤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 여기 땅땅 클릭합니다. 컨트롤 포인트 하나 추가해야겠다. 여기 클릭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요 라인으로 오면 안 됩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연결하는
이 라인 찍어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요쯤에 하나 해줘야겠다. 여기 하나 추가됐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상축에 대한 연속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가상축에 대한 연속성인데, 얘들을 좀 제거를 좀 하고 써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자동차라든지 기타 어떤 가전제품 같은 것을 모델링할 때 이 방식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스루포인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좌우 대칭되는 지금 프론트 뷰 모드입니다. 좌우 대칭되는 모델링을 하고 있다. 만약 총알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총알 끝부분을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회전시켜갖고 총알 끝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능하면 끝에가 좀 부드럽게 연결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충 부드럽게 만들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얘를 좀 이쪽으로 갖고 인서트 메뉴로 갖고 서피스를 만드는 명령 중에 리벌브를 이용하겠습니다. 리벌브 프로파일은 얘를 찍고 축 회전축은 얘를 라인 클릭하고 라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포인트 말고 디렉션 해갖고 디렉션은 얘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잠시 뭐 잘못됐는데 프로파일 3D 커버 레볼루션 추 다시 하겠습니다. 얘를 인서트 메뉴에서 서피스 만들기 위해서 레벌브를 선택하고 프로파일은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레볼루션 축은 얘는 만들어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라인 포인트하고 디렉션 선택하겠습니다. 얘 포인트 클릭하고 디렉션은 Z축하고 라인을 한 요정도 그려주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줍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위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360도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탑에서 보겠습니다. 탑보다도 이렇게 이 끝에가 여기서 보면은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좀 둥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커브를 얘를 이 커브를 그리다 보면 여기가 지금 눈대중으로 그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죠. 약간 이렇게 삐죽하게 그려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끝에가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삐죽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끝에가 모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얘를 잠시 감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를 잠시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끝에가 부드럽지 않고 좀 각이 져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갖고 프론트 뷰로 갖고 얘가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이 끝에가 부드럽게, 끝이 뾰족하거나 아니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이 커버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인포즈 탄젠시, 탄젠시를 그려줍니다. 그런데 Y축 방향에 평행하게끔 이 화살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여기를 이렇게 회전해갖고 Y축에 좀 수평, 이 Y축에 수평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얘를 이 커브를 회전시켰을 때이 끝에가 부드럽게 그러한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돌리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화살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에디트라는 명령이 나타난데 에디트를 클릭하고 디렉션을 설정하는데 Y축 즉 Y 값이 1이 되도록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값들을 0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화살표가 수평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 커브를 제 수정을 했습니다. 빠져나왔을 때 여기가 아주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즉 대칭됐을 경우, 즉 미러 개념으로 돌려줬을 때 여기가 아주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스루 포인트 타입입니다. 스루 포인트 타입일 때는 여기에 다시 꺼주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미러링 시키거나 회전시켰을 때이 끝부분이 부드럽게 연결되게 하고 싶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인포즈 탄젠시 해갖고 이 선상으로 부드럽게 즉 Y축으로 탄젠시하게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화살표 다시 클릭해갖고 에디트해갖고 Y값이 X, Y, Z값입니다. Y값이 1이 되도록 다른 값들은 00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스루 포인트일 때하고 또 컨트롤 포인트하고는 또 다릅니다. 컨트롤 포인트 얘를 클릭하고 이번에 컨트롤 포인트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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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회전했을 때이 끝에가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얘도 일단은 좀 만들어주겠습니다. Insert Surface 지금 무척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프로파일 선택하고 레볼루션 축을 크리에이트 라인하고 포인트를 찍습니다. 포인트를 찍고 방향은 디렉션 Z축으로 이 정도 빼줬으면 됐습니다.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 끝에가 뾰족합니다. 이 끝에 뾰족한데 이걸 좀 부드럽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커브를 더블 클릭합니다. 얘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 끝에가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끝에 얘가 Y축에 탄젠시하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선과 이두 번째, 이 컨트롤 포인트와 컨트롤 포인트가 Y축에 평행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에디트합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를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포지션입니다. 요 포인트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포인트의 Z 값과 이 포인트의 Z 값을 같은 값으로 맞춰줘갖고 이 선을 수평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Z값을 복사합니다. 그런 후에 얘를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라이트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클로즈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의 Z값과 이 포인트의 Z값이 같으니까 이 선은 Y축과 평행한 선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OK라고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제 끝에가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커브를 그렸을 때, 즉, 임의의 축과 탄젠시하게 연결하고 싶다. 다음 Y축과 부드럽게, 탄젠시하게 그런 커브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와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가 해당 축과 평행할 것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인트의 값을 edit 수정해 갖고 x, y, z 값 중에 필요한 값을 서로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같은 값으로 복사해 갖고 컨트롤 포인트 일단 그런데 스루 포인트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해당 포인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갖고 인포즈 탄젠시 또는 커비처를 해주고 커비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비처 안에 이 값 또는 이 값을 라이트 클릭해갖고 에디트한 다음에 특정 x, y, z 값인데 특정 방향의 값이 1이 되도록 하면 해당 축과 탄젠시하게 연결되는 커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좀더 커브에 대한 3D 커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강좌를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강좌 좀 길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